닭다리 먹어볼까? 다리만 여덟 개를 먹는 건 처음이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위아래 옆으로도 먹고 한 입에도 먹었는데 그냥 다 맛있었지. 역시 닭다리. 홍. 맛있는데요. 이거 처음에 왔을 때 진짜 다리가 작아 보인 거예요. 뭐 병아리 다리인가 뭐 이런 느낌일 정도로 되게 작아 보였는데 먹으니까 실하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아, 여기 땅콩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뿌려져 있어서 일단 비주얼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맛도 맛있습니다. 이상하다. 옛날에 제가 BBQ 양념치킨이 맛있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맛있네요. 닭다리만 먹어서 그런가? 이번엔 거꾸로 먹어봐야지. 아, 이게 평소에는 치킨을 시켜 먹으면 다리를 하나 이상 먹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 다 먹을 일이 또 흔치 않으니까. 근데 이게 그동안 제가 다리를 먹었을 때 그냥 여차저차 해서 막 뜯어 먹었던 것 같은데 계속 다리만 지금 네 개째 먹다 보니까 아, 뭔가 이 다리를 더 맛있고 깔끔하게 뜯어 먹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막 드는 거예요. 이참에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어. 일단 단무지. 아, 치킨무. 이번에는 닭다리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 입에 다 넣기.
전통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뜯어 먹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 양옆에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꼬다리부터 먹는 것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좀 깔끔했던 것 같죠? 꼬다리를 먹어서 일단 이쪽 부분에 그 일단 양념 묻을 요인을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욕심내지 않고 조금 조금씩 먹는 이런 방법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먹되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금씩 먹기 야금야금. 이렇게 먹으니까 일단은 좀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먹은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감질맛 나서 안 되겠어. 이걸 막 이렇게 먹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먹으니까 제가 감질맛 나서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닭다리는 꼬다리부터 꼬다리부터 먹고 와그작 와그작. 비비큐 시크릿 양념치킨 닭다리만 시켜서 먹어봤는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댓글로 또 알려주시고요. 몇 번째로 먹었던 닭다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참고해서 다음에 먹을 때에는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